아빠 불렀다는 거 왜 말 안 했어? 오빠는 내 생각도 안 해? 둘이 만나는 걸 내가 보고 싶을 것 같아? 아빠 왜 만났어? 서로 죽이네 살리네 그런 끔찍한 얘기한 거야? 모르는 게 나아. 너 가슴 아파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. 나 아빠 배신하고 오빠한테 온 사람이야.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 알 권리 있다고. 그 일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든 미어지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러니까 앞으로 나 속이라고 들지 마. 미안해, 예나야. 나한텐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. 아빠 다시 만나지 마, 오빠. 이게 무슨 소리야? 서이사를 네가 부른 거니? 서이사한테 알아낼 게 있어서 불렀어요. 그게 뭔데? 나중에. 천천히 얘기할게요.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? 내 아들이 나 찾으러 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기분이야. 엄마 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? 어? 체코에 엄마 보러 간 거 아니라고요. 20년 동안 안 보고 살았는데 새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? 확인할 게 있어서 갔는데 그걸 보니까 다 소용없어졌어요. 그냥 가지 말걸.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걸 그랬나 봐요.